모든 게 내 위주로 돌아갈 것 같은 날이 있죠. 라디오 켰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의 목소리가 들리고 내 취향의 노래만 나오는 날도 그런 날 아닌가요? 자, 오늘 많은 분이 그런 기분 느끼실 거예요. 누구나 사랑하는 스타, 그리고 만인의 취향을 아우르는 명곡 부자 모셨습니다. 한낮에 누리는 스타와의 만남, 오늘은 가수 김현철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야. 최파타 레드 카펫. 말하지 마세요. 김현철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예예. 예. 아이고, 오랜만에 어려운 발걸음 네. 하셨네요. 어렵지 않아요. 예. 저는 언제 불러주시나. 어머, 몇 항상, 번, 몇 항상 번을. 항상 11시 반부터 깨있다니까. 아니, 깨있어도 한 번을 안 나왔잖아. 아니요. 아니. 예.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됐어요. 네네네. 진짜 요즘 왜 백수가 뭐 네네. 제일 피곤해서 과로사 한다고. 진짜 정말 현철 씨는 만만하게 될 줄 알았는데 늘 저희가 까였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이제 개편을 맞이해서 네네. 우리 오지영 PD가 예, 정말 야심장으로 예, 김현철 카드를 내놨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당연히 네. 살아있는 라디오계의 전설. 한 반세기 되지 않았어요? 라디오 진행한 지. 또 시작이다. 27년. 반세기 됐을 텐데. 조금 있으면 반세기지. 잠깐만 여러분. 연주했는데. 예.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설이 부르는데 안 나오고. 예? 이 오늘 나오려고 예. 내가 이제 아껴뒀다가. 아, 웬일로 또 머리를 하셨어요? 오늘 네. 녹화가 있어요. 아. 네. 오늘 그 복면가왕이 9주년이라서 예예예. 그 녹화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원래 레드카펫을 1시에 깔았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한 시간이 먼저 깔았죠. 그러니까 너무 분했어. 원래 1, 2부에 이렇게 좀 워밍업을 해야 되는데. 김경민 씨가 뭐라고. 아, 아니야, 우리도 그래도 오랜만에 최파타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니까 네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최여정의 파워타임은 제가 처음에 게스트로 시작을 맞아요. 했습니다. 그때 김혜림 씨였나요? 그 둘이 같이 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야, 진짜 옛날이다. 근데 옛날서부터 그치, 그치. 목동에 있을 때부터 아, 목동이 아니라 저기 여의도에 있을 때부터 그치. 제가 게스트를 했었으니까 이건 잊어먹을래? 잊어먹을 수가 없죠. 예. 그치.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네. 네. 그 DJ 하시죠? 네. MBC에서 그 프로도 한 번도 못 들었다며요. 못 들었지. 예. 못 들었지. 그 내가 못 나 내가 못 나온 거랑 마찬가지. 밤이 한다면서요. 네. 그 김현철의 디스크 쇼를 제가 처음에 9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예, 예. 그 프로그램이 다시 부활을 하면서 제가 DJ로 그 앞에 갔습니다. 한번 해줘 보세요. 김현철의 디스크 쇼. 김현철의 디스크 쇼. 김현철이 하고 뛰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종원의 디스크쇼. 그거 힘내낼 줄 알고. 그거 힘내낼 줄. 그래도 또 힘내 안 되네요. 예예. 아, 김은정 씨가. 김은정 씨가 티키타카. 티키타카 시작인가요? 예. 예. 우리는 뭐 만나면은 뭐. 네, 그렇죠. 예. 지금도 빨간불 들어왔는데 계속 수다 떨어가지고. 김경미 씨가 네. 이런 거 읽어주세요. 역시 블랙이 잘 받는 현철 오라버니. 아, 블랙이에요? 약간 다크네이비 아니고요? 예, 뭐 블랙인 블랙이구나.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옛날에 옷을 참 잘 입었는데. 왜요? 아니 옛날에 옷을 예, 참 잘 입었는데. 예, 예. 요즘에는 더 잘 입네요. 더, 아니 옛날에는 뭐 자유롭지만 체형도 좀 받쳐주고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늘었어요? 네, 늘었어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그 중력에 예.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 예, 예. 그래도 뭐 얼굴 괜찮네요. 아니 얼굴이 네. 아니라 뱃살이. 박지윤 씨가 네네. 현철 오빠 나온다고 그래서 밥 후다닥 먹고 왔어요. 아니 현철 오빠 낮에 보니 더 잘생기셨네요.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 하고 예, 오늘은 좀 네. 관리 좀 하셨네요. 네네네. 네. 뭐 밤에는 뭐 대충 하고 나오시겠죠? 그냥 나갑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매체의 특성상 왜 편안하고 익숙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나도 잘 시간에 방송을 한다. 여러분도 그 시간에 방송을 듣는다는 어떤 그 형평성을 맞춰야 되잖아요. 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밤 몇 시예요? 10시부터 12시까지. 그러면 예. 술은 뭐 먹어요? 안 자셔. 예. 못 자셔. 그럼 토요일 날 몰아서 먹습니다.
아, 요즘도 계속 좋아하세요? 네, 뭐. 어. 네. 그냥 양은 많이 줄었지만 어. 그래도 어, 사람끼리 만나서 한두 잔씩은 네. 합니다. 네. 안주도 잘 드시고. 네. 네. 안주살이지. 네. 보통 연예인들은 술은 좋아해서 술은 마셔도 네. 살찔까 봐 네. 안주 같은 거는 안 드시던데. 저는 연예인이 아닌가 가수라? 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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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라? 예, 가수라? 예. 신은정 씨가? 현철 오빠 나오신다는 소문 듣고 아.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아, 현철 오빠 짐을 잔뜩 들고 오셨네. 아, 멋짐. 어, 야, 이런 거 DJ가 그렇게 뿐이 못 읽어요? 저 쑥스러워서. 예. 남의 얘기라면 내가 잘 읽죠. 아니, 그래도 이렇게 오빠 오늘 짐을 잔뜩 들고 오셨네요. 어, 무슨 집? 멋집. 아우,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다 아는데. 아니, 다 아는데 그걸 꼭 굳이 내가 그, 예, 예. 예. 맞아요. 현철 잘생긴 현철 오빠 나오신다는 소문 듣고 하셨는데 우리 김현철 씨가 20, 30대는 진짜 잘생겼지. 그거 하나였는데 그걸 놨네. 40, 50대는 아, 그걸 놨네. 진짜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예. 아, 좀 다른 가수랑 다르게 생겼는데. 그렇죠? 지금도 같아졌어요? 지금도 다르네요. 좀 다른 식으로 다르지? 다른 식으로 다르네. 네, 홍지아님이 김현철님이 비를 몰고 다니시는 소문이 있던데 오늘 비가 옵니다. 네, 오늘 네. 비 와서 느낌은 좋은데 아 비를 몰고 다녀요? 아, 그렇진 않아요. 제가 어떻게 비를 몰고 다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얘기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출연하는 날 몰고 다니네. 네. 가끔 이제 우리 촬영할 때 이렇게 비를 몰고 다니는 배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촬영하면 비가 온다. 그러면 이제 선배님들이 장난으로 너 이제 나쁜 짓 했지 막 이러거든. 아, 근데 예. 그 사람이 때론 고마울 때가 있지 않아요? 촬영하기 너무 싫은데. 아, 그래도 캔슬은 안 되니까. 그렇구나. 바보. 네. 0604님이 현철 오빠 얼마 전 대학로 학전 공연 보고 왔어요. 2019년 14년 만에 음악활동 새로 하실 때 그곳에서 콘서트 하시면서 낡은 자동차 엔진에 시동을 켜고 다시 달리겠다는 현철 오빠. 그리고 어디 가지 말라고 응원 부탁하셨는데 어디 안 가고 5년 만에 그곳에서 공연을 보니 너무나 행복했던 팬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현철 오빠 음악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해요. 오랫동안 음악 계속해 주세요. 우리 김현철 씨는 사실 김현철 씨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감사하죠. 예. 그렇죠. 그 김수현 씨가 네네. 그 애창곡이 무조건 김현철 씨래. 저기 저의 선곡이 우리 방송하고 있는데 그게 예. 이제 그 TV에서 나갔나 봐요. 예, 예, 예. 그럼 우리 문자창에 날려놨었어요. 예. 난 김수현 씨가 더 좋더라고. 저 취향이나 리퀘스트가 김수현 씨 아버님이 저희 아주 오래된 선배님이세요. 아, 그래요? 가수분이시고 그룹의 리더셨어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을 귀가 달라. 예, 받았겠죠. 예. 네. 김수현 씨 네.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김현철 씨 모셨으니까 김현철 씨 음악 세계에 대해서 또 많이 얘기를 해야지 이분하고 제가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뭐 패션을 얘기할까요? 미모 얘기할까요? 패션 얘기해도 돼. 미모 얘기해도 돼. 미모 얘기해도 돼? 그럼 재력 얘기해도 돼? 아니야. 자, 그런 얘기도 네네. 하면서 네. 작년에 나온 12집 앨범의 투둑투둑? 네네네. 이거 비네? 예, 어떤 노래예요? 투둑투둑은 작년 여름에 나왔고 이번에 겨울 노래까지 네 곡 합해서 이제 앨범으로 낸 건데요. 투둑투둑은 학생 때 고등학교 중학교 때 안에 여자 약간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 그러니까 썸을 탈까 말까 하는 여자랑 가서 이제 그 레코드 가게 앞에 처마에 예. 둘이 같이 쓴 거예요. 섰는데 이 어깨가 닿았다. 라는 그런 게 이제 주제죠. 어깨가 닿으면 너무 네. 너무 두근대잖아요. 그때. 자,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술 잔자가 레코드 가게 그 처마에 기대 들리던 음악 최정윤님이 청해 주셨거든요. 네. 우리 김현실 씨의 투둑투둑. 아, 그 역시 뭐 김현철 씨 그 분위기가 네네네. 있네요. 예.
그 곡 분위기라는 게 또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거기에 너무 갇히는 수도 있다는데 아 저는 그래도 내 곡 분위기를 지켜왔다라는 데 한 예. 표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김현철 음악이죠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은재영 씨가 지난 단독 콘서트 때 투둑투둑 심장소리 간주 하트비트 해주신 거 너무 심쿵했어요 계속해주세요 하셨는데 하트비트요? 예. 어떻게 하는 건데요? 아 이제 하트비트 이렇게 손을 어디다 넣고 이렇게 이렇게 투피미하는 거? 네, 네. 진짜 정말 예. 얘기 안 하려고 그랬다 나는 진짜 하트비트 이걸 했다고? 주리 씨가 네. 패션 미모 재력 옛날 얘기 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아, 그렇다면 옛날 예. 얘기를 해 그렇지 아니 근데 예. 우리가 옛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나 요즘 사람인데 우리가 또 옛날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옛날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아 진짜 네 K본부에서 라디오 하실 때부터 그치 예. 우리 가요광장 할 때부터 야, 그때 참 좋았는데 막 이러면서 라떼를 또 마시네요. 네. 7870님이 아니야 슬쩍은 해야지 패션. 사실 우리 김현철 씨가 패션을 일어선 사람입니다. 어떤 그 노래도 노래지만 그 당시에 네. 굉장히 이렇게 좀 없어지지 않았나 아직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면 안 되나 네, 그 네, 알마니땡 네. 그런 수트를 다 얘기해놓고 다 얘기하는 거야 알마땡 그런 수트를 그때 네. 멋쟁이로 네. 막 입고 네. 그리고 막 선글라스 하나 끼고 굉장히 멋있는데 약간 또 반항아 같은 느낌으로 그 얘기를 해봐요 그래서 그런 걸로 굉장히 그때 당시 여대생들이나 이제 옷 좋아하는 분이 어머 쟤 누군데 어머 옷을 잘 입네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때 당시 이제 패셔니스타로 네 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나 그때도 그렇게 입었던 분들이 없었거든요 일단 제가 이 노래 너무 좋아해서 이 노래 듣고요 이게 폴킴하고 같이 냈네요 네, 리메이크 CF에 걸렸던 그 버전이에요 자 폴킴과 냈던 썬 앨범에서 오랜만에 듣고요 썬이 아니라 선 선이야 아무거나 영어를 그래, 하려고 그래 sorry 선 착한 썬 선? 선한 선? 아니야 금손이야 아 라인 2부에서 뵐게요 말해주고 싶은 이 기분 최파타 레드카펫 네 깔았는데 김현철 씨가 걸어오셨어요. 네. 누가 걸어올지 몰랐는데 아니, 내가 걸어왔다. 아니 그죠 뭐뭐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들으시고요. 네. 최정윤 씨가 네. 현철님하고 화장님 케미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언제부터 두 분이 이렇게 친해진 거예요? 저 빼고 단톡방 파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꽤 친했다. 보니까요. KBS 그치, 때부터 가요광장 할 때 여러분 제가 가요광장 했었어요. 네. 아시죠? 돌아가신 전태관 씨랑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 친했죠. 네네네. 그래서 내가 그때 4인방 콘서트 때도 내가 게스트로 나갔잖아. 그랬잖아. 그때 왜 이렇게 노래 못했니요, 내가? 노래 못해서 고마워요. 노래 잘했다면 누나를 부르지 않았지. 어? 노래 못해서 진짜 고마워. 어머,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얼마나 내가 연습을 하고 갔는데. 그때 4인방이 결혼을 다 했네. 네네네. 그때 4인방이 누구였죠? 이현우.
윤상, 윤종신, 저 이렇게. 그러니까 네. 우리 다 친했다. 윤상, 윤종신, 이현우, 김현철. 네, 그때는 네. 노총각 4인방 콘서트를 그치. 했는데. 네. 오, 말도 안 돼, 진짜. 아, 양성원 씨가. 중학교 때 같은데요. 김현철님 1집 때 이문세님 라디오에 출연했었는데 이문세 씨가 가운데 가르마 어디서 탔냐고 물어봤던 아 가운데 가르마 있었었어? 아 그때는 그랬어요. 예, 그때는 그랬어요. 아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 야, 아, 이 물어본 것도 기억 안 나요? 어떻게 대답했냐고 그랬던 게 어떻게 기억이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꽤 20, 30대는 외모에 엄청 신경을 썼나 봐요. 김현철 씨가. 네네네. 아 지금도 쓰지만 티 안 나고 꽤 했나 봐. 그치? 네. 막 선글라스도 뭐 막 끼고 그쵸? 네네네. 꽤 건방졌었나 그때? 인기 좀 있다고? 건방진 게 아니라. 건방져 보였지?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건방지게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현철 씨가 건방진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친절한 스타일도 아니었어. 아 그래요? 무지 반성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방진 스타일은 아니었어. 어마무지 네. 반성합니다. 그때 막 여자 친구들 많았죠 주변에. 아니 왜 아니 그, 팬들이 많았나? 그 패션 그 재력 그런 거만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기가 좋았어요. 그렇죠. 아 예예. 예. 이은희 씨가요. 예전 드라마 연애시대에서 손예진 씨 맞선 상대로 출연하신 게 너무 기억이 남는데 혹시 지금도 연기 욕심이 있으신가요? 아니 여기에도 어떻게 끼어들어갔어요? 한지승 감독이 그 연애시대의 PD였는데 한지승 감독이 옛날에 그대 안에 블루 조감독이었어. 그대 안에 블루. 그래서 지승이 형이랑 너무 친했는데 예. 야 너 한번 나와라 그랬습니다. 아, 야 그대 안에 블루는 네. 자, 난 꿈을 꾸어요. 한번 해봐요. 한번 오리지널 한 번만 한 소절만 들어보자. 싫어. 왜? 아, 누나 진짜 노래 잘 부르네 지금. 나? 예. 네. 자 시작. 난 꿈을 꾸어요. 김은주 씨가 전 우울할 때 김현철 오빠가 부른 왜 그래를 들어요. 노래를 들어도 안 풀릴 때는 오빠의 댄스 퍼포먼스를 봐요. 아 댄스 퍼포먼스. 요즘 아이돌들이 포인트 안무 영상을 찍는 댄스 챌린지 하잖아요. 전 국민이 따라 출 수 있는 왜 그래도 이 춤도 챌린지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건 뭐 김은주 씨 생각이고. 김은주 맞아요. 씨. 왜 그래 이 노래가 당대 네. 엄청 히트곡이잖아요. 네. 왜 그래 이럴 때 왜 그래 좀 이렇게 싹 좀 띄워주세요 오지영 PD님. 네.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네. 있을 수도 있다. 아, 그렇죠? 근데 최파타 들으시는 분들은 알아. 알 거야. 그렇지? 예. 모르는 사람 광고 나와요 지금. 나는 프리미엄이라 광고 없는데. 예. 오 젊다. 그래 네네네. 이것도 알맛된 같다. 도대체 왜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미안해서 못하는 거야. 야 가수들은 진짜 무대가 아니면 노래를 안 하더라. 어머 너무 예뻤다. 에이. 너무 예뻤어요. 지나간 화면 보면 예뻤네요. 예. 왜 그래? 이 노래 왜 그래 한 소절 한 번. 왜 그래? 아이고. 아이고. 네. 네. 히트곡이 너무 많죠. 아, 그러면 연말에 저작권 같은 것도 엄청 들어오죠. 아, 안 들어와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작권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즘 활동하는 작곡가들 아이돌 작곡가들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이나 네, 뭐 이런 데 스테디하게 부르는데 네. 스테디하게는 들어옵니다. 그래도 참 그래도 네. 쏠쏠하잖아요. 네. 워낙 자작곡이 많으니까 거진 다 자작곡이죠. 네네. 이야 부자네 부자야. 아, 아닙니다. 4, 5, 70년
아우 아이들 때 좋겠네. 아자님이. 네. 김현철님 노래는 라떼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추억의 노래이기도 하고 줄 이어폰이 다시 힙해진 것처럼 지금 시대 노래들 사이에도 너무나 힙하고 세련됐어요. 맞아요. 김현철이 하나의 장르인 것 같아요. 그러니 천재 프로듀서라는 별명이 생긴 거겠죠. 아, 우리 지금 김현철 씨 음악 창고 열어야 해요. 명곡들 자랑하는 시간을 마련. 아, 이거는 그러니까 최하정씨 멘트래.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미리미리 이렇게 쓰는지. 우리 지금 스텝이 바뀌어가지고 아직도 안 맞는구나. 예, 예, 예. 뭔가 안 맞지. 왜냐하면 이제 이틀 맞았으면 내가 김현철 씨를 12시 섭외. 안 불러요. 12시 왜 불러. 아니 근데 네. 김현철 씨 음악은 지금 들어도 너무 세련됐고. 아, 감사합니다. 시티팝으로도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네. 김현철 씨의. 네. 그리고 후배 가수들이 너무 좋아하고. 후배 가수들 가운데 제가 13년 만에 앨범을 내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조지라는 가수가 오랜만에를 예. 부르면서 제가 그 공연에 이제 가서 도와주고. 도왔는데 반응이 너무 핫한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계속 옛날에 하던 그 음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지한테 했죠. 조지한테 감사해야 되네. 술 많이 샀어요.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마련한 시간. 네. 자, 이름하여 시티팝 대부 김현철이 추천하는 역주행에 같이 태워야 하는 명곡들. 그러니까 본인 노래 다시 역주행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역주행에 태워질 것 같은. 아, 길 것 같은. 태워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니까 가이드를 좀 해주겠다. 야, 난 부끄럽다. 원래 이게 음악평론가나 이런 사람들. 네. 아, 김현철 씨 이런 곡은 참 아깝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신이 다음 지금. 다음 주부터 이 코너는 없애. 자신이 지금 갖고 나온 거예요? 오, 진짜 민망하다. 민망해. 갈래. 좋아요. 자, 그러면 다섯 곡을 뽑아주셨는데 첫 번째 곡부터 만나볼게요. 네. 아, 이 노래요? 예. 자, 비가 와. 네. 빗소리인가? 아니요. 악기 예. 중에서 빗소리를 예. 내는 그런 악기가 예. 있어요. 그다음에 그 원곡은 89년도 1집에 실린 노래인데요. 이번에 12집에 실은 이유는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색소폰을 건반으로 쳤어요. 제가 이제 건반으로 친 게 늘 그게 이제 마음 한 켠에 남았었다가 요즘에는 이제 색소폰 부는 아니면 혼 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예, 예.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위얼 맡기려 싫었죠. 이 노래 너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노래를 이제 그래도 지금 다섯 곡 중에 첫 곡으로 뽑아주신 네. 이유가 이제 오늘 비가 오기도 비가 하고 예, 이 노래를 제 개인적으로 또 예. 좋아하는 노래라서 자 그러면 조금 들어볼게요. 우리 지금 현철 씨는 자기 머리 망가질까봐 헤드폰을 안 껴서 노래가 어느 정도 깔리는지 모르니까 네네네. 한번 들어볼게요. 쏟아져 내리는 저비 속을 걸어 전효진 씨가 맹곡이다. 맹곡이요. 아, 이건 명곡보다 더한 걸. 네네. 아. 자, 그리고 두 번째. 96년 발표했던 5집 가운데요. 거기에 타이틀은 이제 일생을이었는데 예.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노래라서 이 일생은 내 일생은 그거는 여기 캐파타에서 해 틀어준 거잖아. 이거는 예. 내가 틀 데가 없어. 자, 근데 이제 그 제가 그렇 자가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도 있고 그치. 그렇더라도도 있고 뭐 많은데 예. 그 많은 그렇이 들어가는 노래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 들어볼게요. 네. 나는 말야 너와 여기서 헤어진다는 그
너무 좋네. 이승윤 씨가 너무 좋네요. 마음이 말랑해지네요 하셨는데, 자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이제 꽃이에요. 꽃. 네. 네. 꽃이란 노래가 여러 가수들이 부른 저마다 다른 노래가 있죠. 근데 제가 이 꽃을 선택한 이유는 가사 내용이 진짜 사실 그렇잖아요. 꽃은 자기가 펴 있을 때는 꽃인 줄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고 난 후에 내가 떨어져서 땅에 썩어질 때쯤 자기가 꽃이었구나라는 내용을 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이랑 너무 비슷하네요. 너무 인생을 표현하고 싶고 이제 그 도중에 이제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놓는다거나 그런 후배들이 많아서. 너도 지금 꽃이다. 너 지금 꽃인데 제발 떨어지지 말고. 그래서 앨범 소개에 이 곡 소개가 이렇게 적혀있네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네. 김현철 씨 목소리로 담담하게 풀어간 곡. 네. 이 노래 정말 알고 좀 들어볼게요. 네. 예. 그댄 누구보다 빛나는 두 눈을 갖고 있다는 것 눈물이 그걸 가릴 때 사랑하오. 네. 이거 2002년에 발매된 8집 네네네. 땡땡땡 그리고 김현철의 네네. 수록된 거 이거 윤수항 씨랑 불렀잖아요. 네네. 여기서 땡땡땡은 이제 여러 가수들의 예. 이름이겠고요. 그리고 김현철이 함께했다라는 그런 뜻이고 윤상 씨랑 함께 부른 이유를 남자끼리 왜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받았어요. 예. 이제 그때가 윤상 씨가 결혼을 몇 달 앞두지 않은 상태. 저가 이제 윤상 씨보다 한 달 후에 결혼했거든요. 예. 서로가 서로 피앙세한테 하는 게. 이 노래 너무 좋았는데. 예. 이 노래가 이제 예. 묻혀 있다가 이제 김범수 씨가 나가수에 나가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이제 알려졌죠. 여러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그리고 봄이와는 봄이와는 같은 앨범에. 그러니까 예. 봄이와는 히트를 쳤죠. 예. 그거 히트 치다가 그 벚꽃 엔딩 나온 다음에 그냥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봄이와는 또 네. 봄이와대로 아주 화사함이 있죠. 네. 하지만 벚꽃 엔딩 때문에 사라졌어요. 이 노래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이거. 난리가 났네요. 김성영 씨가 역주행 안 될 곡 뽑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사실 없지만요. 이게 뭐랄까 다 역주행 되는 곡. 그게 자. 역주행이 아니죠. 주행이죠. 지금 이제 So Nice 예. 2021년 6월에 발표한 City Breeze and Love Song 서브타이틀 곡이에요. 네, 청량한 느낌의 노래 오랜만에의 기타 솔로가 여기에 이제 예. 기타 솔로로 활용을 해서 썼고요. 이거는 그 시티팝의 그 청량한 느낌과 브라스의 느낌과 미디움 템포의 느낌을 아주 잘 살렸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1989년의 김현철과 2021년의 김현철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작품 이런 건 누가 씁니까? That's right. 이건 누가 써요 이런 거 이런 거. 확 와닿네. 어떤 느낌인지. 밖에 작가님 쓰신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우리 현정 씨가 썼어요? 오, 멋지네.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는 메시지를 담아서 연애를 장려하는 곡이라고. 네. 요즘도 세상이 아름답다고 계속 느끼시죠? 아, 세상은 네.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네. 아름답고 좀 덜 아름답고 뭐 비참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원래 세상에 가진 의미는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내야 한다. 그쵸, 살아내야 되죠. 살아내야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당신의 상태를 물은 거예요. 어때요? 아름답게 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웠던 적이 있었었는데. 나를 굉장히 왜 자꾸 뒤를 돌아봐요? 아니, 저 뒤에는 내 아군인이 좀 있어요. 그사지 전효진 씨가 현철 오빠 4월 12일 공연 너무 기대돼요. 오늘 예매 실패하면 목욕탕 의자라도 들고 문 앞에서 들으려고요. 아, 4월 12일에 공연해요? 네, 재즈 클럽에서 공연을 하는데. 오, 네, 그러니까. 밥도 줘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안 줘요? 그 예. 그런 공연이 예. 올해는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게 예매할 수 있어요? 아, 오늘 저녁 때부터. 저녁 예. 때부터. 예. 금요일이죠. 4월 12일 금요일. 그래, 네. 금요일. 요일을 알려드려야 돼. 여러분, 4월 12일 금요일 딱 하루 네. 공연이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조지와 함께한 드라이브가 네네. 하고 있는데 네. 오늘 김현철 씨 너무 반가워서 네네네. 얘기도 많이 하고 싶고 음악도 또, 많이 듣고 예, 싶고 김현철 씨가 네. 또 음악도 듣고 싶고 그래서 둘 다 놓친 것 같은 왜 나왔어 나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됐네.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코너를 만들어서 네네네. 예, 김현철 씨 음악 탐구라든지 아, 김현철 씨의 패션 30주년 때 또 나올게. 그리고 반세기 될 때 꼭 나온다. 그래, 근데 반세기 될 때 내 모래야. 자,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김현철 씨. 네네네. 현철 씨가 하는 네. MBC 네네. 10시 방송도 잘 들을게요. 디스크쇼. 예. 예. 아, 디스크쇼. 네네. 디스크를 트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디스크가 어딨어? 다 디스크라 그래. 그래요. 네. 그래요. 디스크 자키가 디스크 갖고 하나? 그치 그치. 좋아요. 네네. 김현철 씨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 드라이브 흐르고 있으니까 이 노래 들으면서 네. 오늘 일정 잘 소화하시고요. 네, 빨리 가야 네.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첫바타 타임 들으시는 분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3분 준비할게요. 네. 에러.